오늘은 충남 마산의 영인산으로 갑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야외 무대 주차장까지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 아저씨입니다. 오늘 등산 코스는 야외 무대 주차장에서 출발해 상투봉, 다짜봉을 차례로 오른 다음 956 계단을 거쳐 신성봉 정상에 오를 예정입니다. 하산은 깃대봉과 연화봉을 거쳐 주차장으로 원점 회귀하는 종주 코스입니다. 약 10분 정도 올라오면 갈림길 이정표를 만납니다. 여기서 상투봉 방향인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 산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이쁘네요. 봄에 꽃이 피면 이 길도 엄청 이쁘겠네요. 오늘 산행은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산으로 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산행이 될 것 같은데 멀리 가지 않고 그냥 가까운 곳에서 차분하게 산행을 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가까운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연 휴양림이 조성되어 있어서 곳곳에 이정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산행하시는데 길 찾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아, 이거 무슨 나무야? 아, 메타세콰이어인가? 꼭 그럴 것 같긴 한데. 오늘은 날씨가 이제 오늘도 춥긴 한데 바람도 불지 않고 산행하기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산행 시작 후 약 한 30분 만에 상투봉 바로 아래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투봉 도착. 다짜봉 1.1km. 상투봉에서 다짜봉으로 가는 코스는 일단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등산 코스 같습니다. 상투봉에서 지금까지 약 한 20분 정도 산을 내려왔고 지금부터는 이제 다짜봉까지 400m 계속 쭉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등산 코스입니다. 지금까지는 등산로가 되게 쉬웠는데 이제부터는 여기 등산로 보십시오.
와, 저렇게 큰 고드름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눈이 쌓여있는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촬영을 안할 수가 없네요. 아이고, 힘든데 이쁘고 좋고. 아, 이런 게 겨울산의 매력 아닐까 싶습니다. 다짜봉 인증. 영인산 정상까지 1.6km 남았습니다. 다짜봉에서 정상까지 가는 코스는 거의 산을 내려가다시피 하는 코스였습니다. 굉장히 좀 경사가 있어서 좀 위험한 구간이기도 했었는데 빨리 내려온 것 같습니다. 계속 산을 내려가고 있어서 여기 맞나 싶은데 다행히 이정표가 있네요. 영인산성 600m 남았네요. 지금은 오솔길을 걷고 있습니다. 옆은 계곡인데 저렇게 정비를 잘 해놨어? 지금은 사행을 시작한 지 약 1시간 50분 가량이 지난 지점입니다. 상투봉까지는 굉장히 좀 편하게 올랐었고 다짜봉도 그리 어렵지 않게 올랐었는데 지금 다짜봉에서 영인산 정상까지 가는 길이 조금은 먼 듯합니다. 마찬가지로 산을 쭉 내려오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평지가 나왔습니다. 계단이 나왔습니다. 955계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성곽이 아주 정교하게 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면 쉬었다 가세요. 네,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 드디어 956계단을 다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올라왔는데도 힘드네요. 경치는 좋았습니다. 아, 드디어 영인산 신선봉 도착.
이제 연화봉까지 다 올랐으니 이제는 주차장으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산림박물관 옆 등산로를 통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영인산 다시 왔는데 좋은 산입니다. 고도는 낮은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산타는 재미도 있고 자연 그대로의 암릉을 걷는 등산로도 있고 빡센 계단도 있고 정말 재밌는 산입니다. 이제 등산로는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